동학성제수훈. 자, 동학성제라고 하는 사람은 도가에서 신선으로 추앙받는 사람인데, 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내린다. 가르침을 내린다. 공개를 한다. 자, 일일행선에 하룻날 선함을 행했어. 그러면 복은 비록 이르지 않으나, 복수미지하면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화자원의 화는 스스로 자 멀원, 스스로 멀어진다 이 뜻이에요. 의조사 의자는 항상 문장 끝에 붙어서 뭐뭐 하다, 뭐 말을 종결 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반대로 이번에는 일일 행악, 하룻날 악함을 행하며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지니 이 뜻이고, 우리가 오늘 착한 일을 했대서 당장 복을 받는 건 아니라, 하지만 나에게 화는 스스로 무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오늘 하루 악한 일을 했어. 원래 나쁜 짓 하면 처벌받는다던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한 짓 했는데도 괜찮잖아. 물론 괜찮죠. 그렇지만 내가 받게 될 복은 스스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뜻이에요. 행선지인은, 선함을 행하는 사람은, 같다, 여추는 지초, 같다, 추는 하면 뭐예요? 봄동산, 갈지자가 있지요? 봄동산의, 그렇죠. 봄동산의 뭐? 풀, 그렇지요.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불견기장, 불견하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견은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이다는 뜻도 있어. 또는 이걸 현으로 읽기도 해요. 불견기장, 그 자라남. 봄 되면은 동산의 풀이 하루가 다르게 싹싹 자라.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게 자라는 게안 보여. 그런데 뒷날 일어나 보면은 또 새파랗게 자라 있고,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더 새파랗게 자라 있어요. 그래, 일유소정, 날마다 있다. 소정, 더해지는 바가 있다. 행악지인, 악함을 행하는 사람. 또 같다, 마도의 석. 자, 여마도지설 할때 갈지자도 역시 무엇무엇의 뜻이 있죠. 자, 마도는 뭐예요? 마도, 칼을 간다 뜻이에요. 칼을 가는 돌. 그럼 뭐예요, 이게? 그렇죠, 숫돌. 낫이나 칼을 가는 돌을 숫돌이라 그래요. 숫돌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견기손, 이번에도 역시 불견, 보이지 않는다. 뭐가? 그 들어 없어지는 거. 들멀. 그 들미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유소휴, 날마다 있다. 이지러지는 바가, 여기 휴자가 무슨 휴? 그렇죠. 이지러질 휴. 날마다 이지러지는 바가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자, 동학성제 수훈에 가로되, 동학성제 수훈에 가로되, 하룻날 선을 행하매, 하룻날 선을 행하매,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화는 스스로 멀어지고, 화는 스스로 멀어지고, 하룻날 악함을 행하매, 하룻날 악함을 행하매,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지니, 복은 스스로 멀어지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남이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라남이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날마다 더해지는 바가 있고, 날마다 더해지는 바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돌 같아서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그 덜미 보이지 아니하나. 그 덜미 보이지 아니하나. 날마다 이지러지는 바가 있느니라. 날마다 이지러지는 바가 있느니라. 동학성제 선지는 여추는 지초하여 불견기장이라도 이류소정하고 행악지 개선편의 마지막 구절이지요. 이번에는 자 자활 견선 여 불급하고 견 불선 여 탐탐하라. 자 여기서 견선 많이 앞에서 계속 나오는 구절이지 그 말이죠, 그죠? 여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보면은 아 저 참 남은 할 수 없는 훌륭한 행동이다 이렇게 높이 받들고. 이런 그 좋은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게 뭐 착해 저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깔보거나 얕보는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착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끓는 물을 더듬는 것 같이 하라. 끓는 물을 더듬다가 뜨거우면 어떻게 돼? 손을 바로 떼지요. 아 따뜻해 하고 가만히 있지 않지요. 탁 떼는 거야. 그만큼 나쁜 행동을 보면 즉시 거기서 멀어지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가라사대 자 가라사대 선한 보기를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하고 선한 보기를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하고 악한 보기를 끓는 물을 더듬는 것 같이 하라 악한 보기를 끓는 물을 더듬는 것 같이 하라. 자 읽어봐요. 자활 견선